예, 140조부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140조 뭐의 취소권자죠? 그러면 거기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 능력자. 뭐요? 자, 무자로 해잖아. 예? 무 능력자. 그죠? 이 속에는 누가 있어요? 미성년자도 있고, 그 다음에 피, 저는 이제 한정, 후견인.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요, 비슷해. 미성년자랑 누구랑은, 근데 거의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사람은 피성년 후견이냐. 에? 그래서 대리권 소멸사유에서 보면 대리인이 된 이후에, 예? 그 대리인이 여기 뭐 받으면, 여기 피자하고 인자를 가려봐. 가리면 어떻게 능력자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두 번째, 거기 사기 차고 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있고, 사기 당한 자도 있고, 또 강박 당한 자도 있고, 그 다음 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뭐 사기 당한 자는 당연히 사기를 알게 되면 뭐 할 수 있고, 당연히 있겠지. 그럼 미성년자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그들의 대리인이란 말이죠. 누구의 대리인이요? 그러면 이 무사착한 자들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대리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뭐야? 응? 대리인일 수도 있고, 뭐야? 승계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승계인. 그래서 대리는 다시 뭐하고 뭐가 있고, 이게 들어가면 이미 대리인한 말도 있고, 네? 무슨 대리인도 있다. 법정 대리인도 있다는 얘기고, 승계인은 여러분들이 특정 승계인 또 포괄 승계인. 그러면 특정 승계인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생각나? 응? 매도이냐 매수이냐? 매수인을 기억하란 말이야. 가끔 이게 특별 승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관계없어요. 포괄승계는 뭘 생각하면 돼요? 상속인. 이건 매수인, 상속인을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조문에서 느낄 게 뭐냐면, 미성년자도 특징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뭐가 되기 전에도,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지가 사고 쳐놓고, 미성년자가 지가 사고 쳐놓고 지가 뭐가 되기 전, 성년 되기 전 자신의 과거의 계약을 뭐 하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뭐 할 수 있고, 누구도 취소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결국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이런 거지. 미성년자가, 자 예를 들어서 갑이 17세 미성년자가, 그럼 위에 누가 있어요? F라는 누가 있을 거예요? 법정 대리인 있을 거란 말이야. 법정에 보통 한 명이야 두 명이야? 부모 보통 두 명이겠지. 그 17세가 만약에 누구 동의 없이, 아빠가 뭐야 이게, 무슨 대리? 법정 대리인 뭐 없이, 동의 없이, 예? 가서 갑이 을하고 뭐 했다?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쪽은 무슨 자겠어요? 아니, 이쪽이 미성년자면 성년이겠지. 성년이고 미성년자니까
어드벤트 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긴 법대가 있어? 없죠.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게 몇 세다? 항상 이게 연습한 만 19세란 얘기죠. 그죠? 미성년자가 뭐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19세 기준, 그죠? 전에 지가 사고 쳐놓고 A점 때 성년 되기 전에 갑이 취소 자격이 있느냐 이거예요. 자격이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몇 조에서 140조에서 지가 사고 쳐놓고 성년 되기 전에도 지가 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러면 F는 뭐 할 수 있어요? F는 아니 당연히 법대야. 예? 당연히 뭐요? 당연히 법대는 당연히 뭐요? 예?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죠? 법대는 뭐야?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럼 얘가 가서 하기 힘들면 누가 가서? 응? F가 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지가 사고 쳐놓고 뭐가 되기 전, 성년 되기 전에도 취소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취소해도 관계가 없는 게 뭐냐면 확정 무효로 가면 어차피 없던 걸로 가자는 얘기 아니야. 그럼 미성년한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취소를 하게 되면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누구? 그게 142조란 말이야. 취소의 누구?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인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을이 자 17세가 상속받은 토지를 누구 동의 없이 자 팔은 거야. 누구한테? 을한테 팔은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토지가 일로 갔겠죠. 예? 그러면 가가지고 을이 병한테 이렇게 갔다는 얘기야. 이렇게 병한테 토지가 어디까지 갔어요? 병이 아무것도 모르는 선이야. 뭐가 선이란 얘기냐면 앞에 내용이 뭔지 몰라 왜 이렇게 갔는지. 그죠? 그럼 보시면 여기서 F도 있고 누구도 있고 갑을 있으면 이제 갑을 이렇게 하는 거야. 사기 아니 뭐죠? 표의자고요. 예? 을은 뭐고? 상대방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건너간 병을 전득자라고 해요. 무슨 자요? 매매에서 한번 가면은 전매. 매매에서 한번 매매한 걸 뭐라 한다? 전매. 임대했다가 다시 한번 임대하면 전대. 구를 전자 한번 쓰는 거야. 그 이쪽은 전득자. 전득자 그죠? 전대가 이게 뭐야? 전차인. 예? 그렇게 굴러 갔잖아. 그럼 토지 여기까지 갔지? 그러면 F 입장에서 또는 어디 입장에서요? 갑 입장에서 이거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표의자. 그럼 여기서 취소권자가 누구냔 말이야?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자격이 누가 있단 말이야? 취소권자가. 응? 갑도 할 수 있고 누구도? F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F도 할 수 있고 미성년자도 할 수 있고 누구도 F도 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하느냐는 얘기야.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 하는 건지 이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취소를 어떻게 해봤더니만 자 표의자가 이쪽에다 뭐하고 취소를 하는 거야. 일단 그러면 취소는 계약한 원래 상대방한테 하는 거야. 그럼 취소를 하는 거야. 누가 누구한테? 갑이 취소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을한테 하는 거야. 을한테.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소의 상대방 누구다? 전득자가 아니고 원래 상대방이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취소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있잖아요. 취소하게 되면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 그 결과가 뭐냐면 141조라는 얘기야. 효과, 과 있죠? 맞죠? 과. 그러니까 뭐야? 효과. 돼요? 뭐의 효과예요, 그러면? 결과가. 취소의 효과 있잖아요.
다음에 이 취소 효과를 들고 결과를 들고 이제 가는 거야. 누구한테? 여기 토지 갖고 있으니까 여한테 가서 주장한단 말이야. 취소 결과가 뭐죠? 처음부터 무효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 계약이 뭐가 돼 있으므로 확정적인 뭐가 됐다?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는 거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따져야 되겠죠? 자, 이때 병이 선이란 얘기지. 그게 선이한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응? 있어. 있어. 절대적 취소. 무슨 취소? 연습하면 되니까 일단 이것부터 따져봐. 표의자 상대방 전득자 있죠. 그러면 토지가 여기까지 가면 토지를 찾아오는 방법은 일단 갑이 병한테 먼저 가면 안 되고 누구한테? 그래서 먼저 취소하고 그 다음에 결과 들고 전득자 연습하셔야 돼. 그래서 표의자 그 다음 뭐예요? 상대방 전득자. 그래서 4페이지에다가 몇 페이지요? 4페이지 왼쪽 있죠? 네? 맨 밑에다가 세 사람 쓰세요. 누구? 표의자, 화살표, 상대방, 화살표, 전득자. 그러면 첫 번째 화살표 있죠? 거기다 써놓을 말이 취소야. 이건 이제 표를 한 거고요. 사람으로 하면 어떠죠? 표의자가 있었고 누가 있었고 상대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득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표의자가 취소를 해야 돼. 누구한테? 예, 취소. 그죠? 그럼 점점점점점점점 해가지고 결과가 나타나겠네. 예? 결과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결과 들고 누구한테 간다? 응? 전덕지한테 간다. 2단계 작전. 먼저 뭐하고? 결과 들고 전덕지. 결과가 뭐예요? 과. 아니 과. 뭐예요? 과. 가는 거. 취소는 누구한테 하고 결과 들고 전득자 가기. 그러니까 전득자는 뭐의 상대방이 아니고 아니란 얘기야. 응? 그럼 전득자는 취소 결과의 상대방은 돼도 취소 상대방은 아니다. 그리고 특징. 자, 이게 사기친 상대방이야. 뭐라고? 상대방이야. 그러면 사기 당했죠? 취소했죠? 네? 했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죠? 응? 이때 전득자가 뭐이면? 선이면 보호를 받아. 아셨어요? 무능력자만 절대적 취소야. 예? 절대적 취소입니다. 아셨습니까? 좀 더 결정 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단계를 기억하란 말이야. 표의자, 상대방 뭐예요? 전득자. 자, 물어볼게요.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를 양도했지. 네. 법정 주인이다 아니다? 사기친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를 양도했죠? 네. 법정 주인 아니야. 그거 같이 기억하는 거야. 표의자, 화살표, 상대방, 화살표 뭐라요? 전득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를 뭐하는 것? 양도해도 무슨 주인 아니다? 자, 아까 프린트에 5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아까 법정 취인 아닌 거 두 가지 있었지. 청하고 뭐가 있었다? 양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당한 취소권자가 양도하면 법정 취인이 되는데 사기친 상대방의 권리를 뭐하는 것은? 양도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법정 취인 아니죠? 그럼 여전히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은?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도 연습하면 되잖아. 지금 세 사람이야.
표의자 화살표, 상대방 화살표 뭐다? 전득자. 그러면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를 뭐 하는 것은? 양도하는 것은 이쪽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하는 거야. 법정 주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직 확정 유효가 아니란 얘기 아니야. 그럼 여전히 뭐 할 수 있는 거야? 취소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취소를 누구한테 하고? 얘한테 때리고 결과되고 하는 거지. 그럼 여기 조문이 몇 개가 있는 거야? 취소. 142조가 있는 거지. 아니 조문 봅시다. 몇 조? 104, 취소했잖아 지금. 취소했잖아. 여기 몇 조? 142조. 왜 취소할 수 있는가? 아니 상대방이 권리를 뭐해도 이거 뭐가 아니므로 145조 법정 주인이 아니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결과 들고 누구한테가? 전득자. 됐어요? 아니 이걸 연습해놓으란 말이야 자꾸. 그래야지 나중에 시험장 가서 딱 견딘단 말이야. 표의자, 상대방, 전득자. 그죠? 그럼 2단계 작전 쓰네요. 먼저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표의자한테 아무 잘못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주인 아니다? 추인으로 간주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취소할 수 있으니까 표의자는 취소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원래 상대방. 그러니까 취소는 전득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고. 누구? 상대방. 그 다음에 결과 들고 간단 말이야. 결과가 뭐죠? 그때부터 뭐요? 처음부터 뭐요? 처음부터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절대적과 뭐만 관리하면 돼? 상대적만 하면 되죠. 어렵지 않아요. 의사표시만 상대적이야. 뭐만 상대적? 그럼 이제 맨 앞페이지 가봐요. 2페이지 가봐요. 2페이지 가봐요. 자, 확정무효 쭉 내려오면 무슨 면 내려오면? 확정무효 쭉 내려오면 107조하고 108조가 있네? 그죠? 107조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 저는 맨날 이걸 단독 허위표시로 고쳐서 읽어드리죠. 108조랑 비교하려고. 그 다음에 우측에 109조 차고 있네? 110조 사기 있죠? 그러면 107, 108, 109, 110조 있죠? 그걸 색깔 해가지고 이렇게 봐요. 색깔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봐. 이렇게 몇 조부터 몇 조까지? 그 잘 기억해봐. 그 조문을 읽을 때 전부 다 마지막 말이 그랬어요. 전항의 무효는 전항의 취소는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렇게 전부 적혀있었어. 그리고 103, 104조는 그냥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 다음에 미피피 있죠? 아까도 미성년일 때 그냥 전항규정 위반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놓고 아무 말이 없지.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절대적이야. 그러니까 고기 박스 친 것만 상대적이야. 왼쪽에 불확정만 신경 쓰지 마시고 확정 무효하고 뭐하고 불확정 유 있잖아요. 그게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고 대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거기 의사표시만 상대적이란 말이야. 선의는 보호받고 악의는 보호받지 못한단 말이야. 근데 나머지 것들 있죠? 나머지 것들은 선의도 보호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절대적이라 한다. 뭐라 한다? 그게 힘들어요? 그러면 다시 1페이지로 가세요. 몇 페이지요?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을 보세요. 무슨 요건?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 1. 당사자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가질 것. 목적 내용이 확가 적타 있죠?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있고 의사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불일치 종류가 세 가지죠.
네.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것, 모르고 하는 것, 알고 하는 것, 혼자 했어요, 짜고 했어요. 혼자 한 것이 단독 회피시고, 짜고 한 것이 통정이고, 모르고 하는 것이 차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는 게 뭐야? 사기, 강박. 그러면 거기 3번 관련된 고장만 상대적이라고요. 선인은 부호받아도 악인은 부호받지 못합니다. 나머지 1번, 2번은 절대적이라고. 그러니까 절대적, 상대적 기준은 의사표시다. 근데 의사표시 아닌 게 뭐가 있어야 돼요? 몇 가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표면 멋있게 그냥 해놓은 거지 의미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5페이지 가보세요. 자,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나옵니까? 상대적 취소, 누구는 부호받아도? 악인은 부호받지 못하잖아. 그래서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와있단 말이야. 109조, 110조가 그래서 뭐다? 상대적 취소고, 거기 미피피 있잖아요. 미피피가 무슨 취소? 그러면 무효도 있겠다, 그죠? 네? 7페이지 가보세요. 거기도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나와요? 네. 상대적 무효가 뭐야? 107. 108 아니에요? 그럼 거기 7페이지 우측핀 여백이 있네, 그죠? 예? 네? 거기다 적어놓으면 되겠다, 그죠? 뭐하고 뭐? 절대적과 뭐요? 절대적이란 말도 있고 뭐야? 상대적. 그래서 큰 흐름만 알고 있으면 좋은데 뭐다? 그래서 의사표시 해당하는 것들은 뭐고? 의사표시 아닌 것들은? 그럼 의사표시가 뭐예요? 나눠봐. 1단계 뭐 하자는 거? 2단계는 알고 하는 것, 모르고 하는 것, 그죠? 알고 하는 것이 이게 허위표시란 말이야. 무슨 표시? 혼자 있어요, 짜고 했어요. 혼자 짜고. 그래서 이쪽에 혼자 허위표시가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108조 짜고 했습니다. 모르고 하는 거 차고. 일치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다? 110조 사기 강박이다. 네? 그래서 의사표시가 밑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착 오잖아. 네? 107, 108, 109, 110조. 그러면 107조 무효란 말이야.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이거 취소지? 상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아, 허위 표시만 고장 생기면 무효고 나머지 건 취소구나. 응? 그러니까 의사 표시 아닌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당사자하고 목적은 뭐예요? 당사자하고 목적은 뭐야? 절대적이잖아. 그럼 누구도 보호받지 못하고, 선의도 보호받지 못하고 뭐다? 악의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7페이지 보세요. 제가 설명 드릴 테니까. 자, 107조 2항 있습니까? 네. 줄 거보세요.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가로 묶어라. 가로를 묶어 그냥. 108조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되어 있죠. 근데 103조는 그냥 무효로 한다 끝. 104조도 무효로 한다 끝. 그럼 어떤 게 안 붙어 있어? 전항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교해서 103조 무효, 104조 무효는 무슨 무효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이 안 붙어 있으니까 무슨 무효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야지 이게 나타난단 말이야, 조문은. 그러면 취소도 똑같이 한번 가볼까요? 취소도 가봐. 몇 조? 응? 5페이지 가봐. 5페이지 가면 자 109조 맨 끝에 2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돼 있잖아. 그런 문구가 있지. 110조 3항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 근데 5조하고 10조하고 13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장이 없잖아. 그래서 무슨 취소를 한다? 그러니까 절대적, 상대적을 헷갈리지 마시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중에서 어디 것만, 의사표시 있는 것들만 보고 상대적이고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뭐다? 절대죠. 자,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됩니다. 적극과 무효가 됩니다. 이중 매매가 적극과는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왜? 그래요, 그러게요. 반사회질서 법령에는 무효야. 절대적, 상대적. 그래서 이중 매매 무효는 바로 103조 무효라고. 아시세요? 자, 폭리 행위는 무효야.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왜? 그래요, 의사표시가. 근데 의사표시가 뭔지를 알아야지 제 얘기가 통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의사표시 3단계를 자꾸 하라고 제가 보여드리잖아.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에?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왜?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자,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야.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왜? 의사 아니니까. 행위 능력이 없어.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왜? 그 얘기하는 게 자꾸 저거 저 연습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의사표시 딱 나오면 3단계 탁탁탁탁 나올 수 있잖아. 자꾸 뭐야? 연습하라는 얘기야. 의사표시는 반쪽에서 일치, 불일치. 두 번째는 불일치를 알고 한다, 모르고 한다. 세 번째, 알고 하는 거 혼자 했어요, 짜고 했어요. 네? 옆 사람한테 막 설명해줘봐. 거꾸로 해결하면 107, 108, 109, 110조 나와. 됐습니까? 그래서 절대적과 뭐가 나오면 상대할 때는 아, 기준이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 들을 때 지금 제가 저 뭐 이상한 거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큰 물질을 해서 얘기하고 있지. 밑에 들어가서 뭐 얘기한 거 아니라고. 이 물질기 얘기하고 있는데 시험은 점수 잘 안 나와. 왜? 흐름을 잘 안 묻거든. 그냥 밑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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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묻는 거잖아요. 아 지금으로 틀려도 상관없어. 근데 어느 때 가서? 10월달 너무 늦어. 9월달 가서. 적어도 9월달 가서 흐름 타고 들어간 사람들은 제 거기다 갖다 맞추면 돼 이렇게. 왜? 건물을 튼튼하게 잘 지어놓고 예쁘게 지어놨잖아요. 그럼 여러분 화병에다가 장미꽃을 딱 꽂아가지고 언제 갖다 놔야 돼? 아니 화병에다가 예쁘게 꽃 꽂아서 집에 갖다 놓을 때 언제 갖다 놔야 돼? 지금 막 공사하는데 갖다 놓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기초 공사해서 다 깨끗이 다 해놓은 다음에 마지막 가서 거기다 갖다 꽃을 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 공사장에서 뭐 들고 있어? 꽃 들고 있어. 먼지 다 쓰이고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지금 절대적과 뭐예요? 처음 넣은 건 아니고 듣긴 들었는데 확인이 잘 안 됐죠. 그러니까 조문을 보니까 아 조문에 무슨 말이 적혀 있으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장이 들어가 있으면 뭐고 상대적이고 그런 문장 없이 그냥 내정하게 그냥 취소, 무효 그렇게 끝나면 뭐고 절대적이라는 얘기야. 기준 잡아야 돼요. 절대적과 뭐요? 상대적.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140조 이 얘기를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표의자하고 뭐하고 상대방하고 뭐요? 전득자. 그 4페이지에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응? 표의자, 상대방, 전득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전득자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은 145조 법정 추인이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표의자는 여전히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어. 그러니까 2단계 작전. 일단 취소하고 결과 들고 전득자. 그러니까 전득자한테 취소하는 게 아니야. 처음 계약한 상대방. 그 다음에 결과가 뭐죠? 취소, 효과지. 효과 들고 가서 전득자한테 주장하는데 선악 묻지 않고 주장하면 절대적이고 선의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으면 뭐다? 상대자.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 자, 그 다음에 4페이지에서 보면 자, 거기 취소권자, 미성년자는 무슨 권이 있지만 취소권이 있지만 미성년자는 추인권이 없겠죠. 응? 그러니까 오늘 가서 저 얘기잖아요. 가서 댁에 가서 미성년자 자녀분이 있으면 가서 뭐야? 땡 전 너 일로 와봐. 뭐죠 그러면? 19세 대기 전 너 일로 와봐. 너는 취소권자는 돼도 너는 추인권자가 아니다. 됐습니까? 단 땡 전 법대는 취소권 행사하는 취소권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추인권 행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땡 후는 법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연습을 좀 해두시고요. 다음에 100 다시 3페이지 가셔서 자 144조가 추인의 요건이 있죠. 이게 이미 추인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추인이요? 145조랑 비교해서. 그래서 144조는 자신이 뭐해서 스스로 원해서 취소를 포기하는 거야. 응? 스스로 원해서. 근데 법정 추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 취소 포기 간주하는 제도이죠. 그러니까 당사자 의사 관계가 없어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자, 그러면 거기서 볼게요. 사기를 당했어요. 뭘 당했다? 그러면 사기를 알게 되면 보통은 141조를 갈 겁니다. 몇 조요? 취소해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있죠? 아마 이걸 원할 거라고. 사기를 알고 나서요 144조 던지는 그런 정신나간 사람은 없어요. 사기를 안 후 취소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144조 사람 없을 거라고요. 몇 조? 141조를 할 거라고. 근데 사기를 안 후 141조를 하지 않고 그렇다고 144조는 없어. 근데 깜빡하고 돈을 줘버렸어. 전부 일부 이행했어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어. 그럼 법정 추인이 되는 거야. 사기를 안 후 취소하지 않고 추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장에서 할부 빠져나갔지. 그럼 법정 추인이 돼서 확정 유효가 된다 그 얘기야. 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법정 추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통장도 막아버렸어. 그럼 취소하면 되죠? 근데 깜빡했어. 깜빡하고 어어어어 하다가 3년이 지나버렸어. 그럼 146조에 해당해서 추인 하신 날부터 몇 년? 3년 내 못했죠. 그러면 취소권이 소멸하죠. 그럼 어떻게 돼? 확정 유효가 된다 그 얘기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취소해서 141조를 갈 수도 있지만 144조 있죠? 미성년자가 뭐가 된 후? 성년 된 후 추인해서 확정 유효할 수도 있어요. 네? 또 성년 된 후 144조 한 적은 없지만
전부 일부 이행 쭉 나오죠.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추인 간주가 돼서 확정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년대로 뭐 한 것도 없는데 날로부터 몇 년 내? 3년 내 취소를 안 했어. 그럼 취소권 소멸해서 뭐가 된다? 확정유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3페이지는 후후날 있죠. 이게 뭐예요? 후후날. 그래서 땡후 땡후 땡날. 그래서 우측에다가 땡 145조도 땡 146조도 땡이야. 그래서 학교 종이 뭐다? 땡땡땡 땡후 땡후 땡날. 그러면 취소 사유는 뭡니까? 5페이지 가시면 맨 꼭대기 위 무 사 차겠죠. 그래서 취소는 노래 두 곡.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뭐요? 무 사 창육. 보니까 그 뭐 대한항공인가? 박 뭐라는 그 사무장인가요? 미국에서 이제 소송 제기하려고. 미국에서 소송 제기 뭐요? 배상 받으면 굉장히 뭐야? 크게 받거든요. 한국은 뭐야? 그러니까 일을 굉장히 뭐한 거야? 응? 크게 만들었단 얘기죠. 그죠? 미국은 소송의 나라거든요. 누가 부추겼을 거야? 거기서 하면은 거기 하는 것보단 여기 나을 것이다. 엄청 큰 아마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래 두 곡입니다. 떴다 떴다 비행기 뭐예요? 무사 착륙. 그 다음 뭐예요? 그 무사 착륙이 확정 위로 가려면 코스야. 떴다 떴다 비행기 무사착이 어디로 가려면? 확정 위로 가려면 학교 종이 땡땡땡 땡후 땡후 땡날. 그리고 첫 번째 땡이 뭐더라? 아니, 추인의 요건이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제목을 기억해내야 돼요. 맨날 땡땡땡 하면 안 돼. 아, 첫 번째 땡이 추인의 요건이었구나. 그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의 요건이구나. 두 번째 땡이 법정 추인이었구나. 세 번째 날이 뭐다? 취소권 소멸했구나. 그 조문 제목을 자꾸 거기다 붙이란 말이야. 생각 안 나면 녹화하면 되잖아요, 지금. 그럼 결론이 뭐라고요? 떴다 떴다 비행기 뭐야? 무사착이 어디로 간다? 확정 위로 갈 때. 무사착이 어디로 간다? 확정 위로 갈 때는 뭐예요? 땡땡땡 땡땡땡 치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땡이 뭐고? 추인의 요건. 그게 이미 추인이야. 두 번째 땡은 법정 추인이고 세 번째 땡은 취소권 소멸. 그럼 다시 3페이지 가셔서 자 146조만 박스한다. 몇 조만? 자 총칙에서 숫자 들어간 데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에? 자 취소 기준 3년이다 추인 기준 3년이다. 응? 추인 기준 3년이에요. 에? 계약 기준 10년이죠. 자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일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140조야. 일정한 자만. 일정 기간 내만 한다고 그랬지. 그게 몇 조다? 146조입니다. 그러면 취소권이 소멸하면 계약이 어떻게 되죠? 확정 유효가 되죠. 그러면 확정 무효인 조문은 시간이 지나도 확정 무효야. 근데 조문에 취소할 수 있다고 적힌 조문은 일정 기간 내 뭘 하지 않으면 취소권이 소멸해서 확정 유효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조문에 무효라고 적힌 조문과 취소할 수 있다고 적힌 조문은 응? 일정 시간 경과에 따라서 확정 무효는 그대로 무효야. 근데 취소는 확정 유효로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시 이제
맨 앞에 전체 표를 볼게요. 2페이지를 보세요. 몇 페이지요? 2페이지 있습니까? 어, 그러면 자, 110조에 강방만 동그라미 해보게. 2페이지에 여러가지 점 중에서 강박을 찾아라. 어딨다? 자, 강박은 소속이 어딥니까? 의사표시인데 소속이 취소지? 취소야, 취소. 자, 강박을 146조에 대입할 수 있습니까? 자, 강박당에서 계약을 하였다. 됐습니까? 그 뭐야? 강박을 벗어난 후. 그죠? 강박을 뭐야? 벗어. 예? 난 후로부터 몇 년? 3년이죠? 다음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이란 말이에요. 그죠? 뒤까지 갔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 상태에서는 어느 것이 먼저 끝났어요? 여기가 먼저 끝났잖아. 어디보다? 여기보다.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뭘 하지 못하면? 취소 못하면 확정 유효가 된다. 아, 그럴 거 아니에요? 강박이 몇 조 들어가면, 146조 들어가면 강박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몇 년? 3년. 강박당에서 계약한 날부터 몇 년? 10년. 지금 이 상태라면 여기까지 뭐 하지 못하면? 취소 못하면 계약은 뭐가 된다? 확정 유효가 된다. 이게 또 이렇게 앞에 갈 수도 있고, 이거는 왔다 갈 수 있지. 근데 계약한 날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겠죠. 이게 강박이죠. 그럼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이라는 걸까요? 10년이야. 자, 그러면 제가 하나의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110조 강박을 보세요. 보셨어요? 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1980년 당시는 전두환 정권 시절이죠. 네? 뺏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계약한다 해가지고 수많은 이제 정치인들, 예? 부패했으니까 재산을 국가에 모아라? 헌납해라. 그래서 강박당한 상태에서 증여했어요. 뭐였다고요? 그럼 그게 1980년이야. 1980년. 그죠? 그러면 계엄에서 벗어난 때로부터 몇 년? 어떤 30년 한 사람도 있어. 3년. 예? 벌써 끝났지?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2000년이라 합시다. 그럼 벌써 몇 년 지났어? 그럼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강박당에서 계약해가지고 한 게 벌써 세월이 지났잖아. 그럼 1980년 강박당에서 뭐 했다? 증여해서 지금 세월이 2000년 됐으니까 20년 됐으니 강박은 몇 조에 적용이므로 강박은 110조 그죠? 이건 146조가 적용되어 안 돼요? 되죠. 추인 기준 3년, 계약 기준 10년. 그 안에 뭐 하지 않으면 확정 유효 됐단 말이에요. 벌써 지나서. 그러니까 이미 세월 지나서 이미 뭐가 돼 있으므로 확정 유효가 된 상태니까 지금 새삼스럽게 몇 년도 정도에서 2000년에서 몇 조 들고서 아니 110조 강박은 뭐다? 취소다 라는 이것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거야. 왜? 소 제기 절대 안 됩니다. 이미 뭐 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벌써 지났으니까 계약은 뭐야? 확정. 이거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취소 이거 하지 못하니까 자, 2페이지 보세요. 프린트 2페이지 봤습니까? 110조 가지고는 소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열받아 가지고 103조를 들고 갑니다. 몇 조? 103조는 무효다, 취소다? 무효거든. 응?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국가가 에? 국가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에? 한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모아간 것은 응? 재산을 모아간 거요? 응? 박탈한 거지? 강탈한 거지? 그죠? 따라서 이건 뭐다? 103조 무효이다. 이걸 왜 주장하는 거죠? 이걸 주장하는 이유는 무효라고 한다면 146조 적용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몇 년 지나도 찾잖아요. 확정 무효는 내버려 둬도 그대로 뭐예요? 확정 무효라고. 어? 확정 무효잖아요. 그 다음에 확정 무효에서 103조 들어가면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103조 무효는 여러분들이 746조 이게 있단 말이야. 불법 원인 급여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불법 원인 급여도 서로 서로 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 서로 서로 갑하고 을하고 서로 서로 불법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한쪽은 불법이 있고 에? 한쪽은 뭐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얘기하면 안 되겠지.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무효라고 하는 것은 나는 뭐가 없고 나는 뭐가 없고 불법이 없고 국가한테 불법이 있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이걸 만약에 판사가 그래 103조 무효다라고 뭐만 해주면 인정해주면 나는 뭐가 없고 불법이 없고 국가는 불법 있잖아. 그럼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있습니다. 아시세요? 그래서 소를 제기했단 말이야. 근데 판사가 응? 인정 안 합니다. 판사가 뭐라고 판결할까요? 응? 강박이 들어가 있으면 뭐가 들어가 있으면 강박이 있으면 몇 조 문제이지? 110조 문제이지? 몇 조 문제 아니다? 103조 문제 아니다? 이렇게 판결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긴 거야 진 거야? 인정만 해주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게 깨졌죠? 그러니까 또 확정무효 또 뭐 하나 있어 또 밑에 봐봐 또 몇 조가 있어? 104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또 뭐라 그러냐? 저는 무슨 상태에서 궁박 상태에서 뭐 한 거다? 증여한 거다. 응? 그래서 104조 무효입니다. 예? 그래서 뭐다? 104조 무효입니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몇 조 무효다? 그럼 똑같아 이게. 불공정 법률행위 이거는 피해자는 불법이 없고 폭리자만 불법이 있으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소를 제기했더니만 판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응? 궁박? 뭐 궁박 인정해줄게. 뭐라 그러냐면 이 증여를 보란 말이야. 증여에서는 폭리란 말은 없다. 무상으로 주는데 폭리는 없다. 에? 중요한 판례야 이거. 증여는 뭐가 없다? 폭리란 말이 없으니까 몇 조 무효가 아니다. 104조 무효라 적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뭐로 가서 해결할 거? 110조 문제이다 그 얘기야. 계속 이 사람은 뭘 주장하는 거야? 110조 취소는 이미
소를 재기할 수가 없어. 왜? 이미 세월이 10년 세월 지났기 때문에 이미 끝난 거라고. 그러니까 무효만 인정해주면 돌아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백삼 던졌다가 깨졌죠. 백삼 던졌지만 증여는 뭐가 아니다. 불공정한 법률이가 없다는 것이 파레토란 말이야. 폭리는 증여에서는 불공정 법률이가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단 말이야. 깨졌어. 그럼 보세요. 이제 103, 104조 안 됐지. 뭐 105조는 할 수가 없는 거고. 107조하고 몇 조가 있어? 짜고 했다 무효는 안 되잖아 이거. 하나 남았어. 뭐야 그게? 그래, 107조 뭐다? 무효다. 거기 진이 있죠? 네. 진짜 의도는 진 줄 의사가 없었다. 에? 이 사실을 국가가 알았다 또는 뭐야?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소를 제기한 거야. 그래서 인정만 해주면 뭐야? 무효면 20년 지나도 무효니까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회사님만 판사가 진이가 진짜 의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요. 예? 이해입니다. 보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이게 뭐죠? 바뀌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 마음속, 그죠? 예? 네 마음속에 있는, 예? 진정으로 바라는 바, 진정으로 의도하는 바를, 진의를 이렇게 바깥으로 표시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진의라는 것은 네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 진짜 의도하는 바를 바깥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표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거꾸로 해석해 들어간단 말이야. 거꾸로 네가 일단 밖으로 뭐 했으면 표시했으면 진의가 있는 거다. 네가 일단 뭐 했으면 표시했으면 네가 진정 진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진의는 그냥 표의자 생각일 뿐이지 진짜 의도하는 바를 바깥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럼 진의가 뭐예요? 진정으로 의도하는 바, 진정으로 바라는 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에? 그냥 표의자 뭐일 뿐? 생각. 그러니까 표시했으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겼다 졌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다. 마지막. 응? 절대적 강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요? 이것만 인정해주면 무효라는 판결이 판례가 있어요. 무슨 강박? 근데 이걸 잘 인정 안 해줍니다. 이것만 인정해주면 뭐야?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강박은 법조문은 모이지만 취소이지만 그 강박이 의사결정이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했단다면 절대적 강박이라는 것이 있어. 그때 뭘 인정해 줄 수 있다? 내가 잘 인정 안 해줍니다. 왜? 재산 헌납한 사람이 한두 명이야? 아니 재산 한두 명이냐고. 만약에 어떤 한 사람 인정해 주면 어떻게 돼요? 다 들고 일어나 다 하겠다고. 그래서 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 뭐 하고 온 거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아니 그게 아니라 취소라는 것은 일정 기간 내 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거고 그 기간을 벗어나면 할 수가 없어. 확정 유효가 된다고. 근데 확정 무효 관련 조문은 확정 무효 조문 있잖아. 그 조문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뭐다? 확정 무효 때 돌려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110조 취소 가지고 못 던지니까 말을 비틀어 가지고 혹시 103조 무효가 아니냐, 깨졌다. 강박 들어가면 취소지 뭐가 아니다. 무효 아니고 강박당해서 증했다니까 뭐라 그래요? 그건 폭리란 말은 없다. 지인은 진짜 의도한 바가 아니다. 다 깨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강박은 그냥 몇 조 가는 거야. 그냥 110조 이야기일 뿐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무효 관리는 전문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무효니까 돌려받을 여지가 있지만 취소 이야기는 일정 기간 뭐 하지 않으면 확정 유효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6조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 거라고. 몇 조 가지고? 왜? 숫자 들어간 것은 146조 딱 하나야. 외운 사람은 절대 다 못 씁니다. 외운 사람은 절대 다 못 쓴다고. 이해한 사람은 다 볼 수 있게 돼 있어. 항상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146조는 뭐야? 아니 이거 보고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걸어놓고 뭐 이틀 보고 안 되면 3일 보고 3일 안 되면 한 달을 보라고. 한 달 하면 두 달 보고 아니 석 달을 보더라도 146조 뭐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왜? 그 좋은 먹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지. 한 두어 시간 하다가 아 뭐야 이게 또 뭐야 또 던져놨다 또 두 달 지나 넉 달 지나 똑같아 맨날 아 뭐야 그게 습관화 됐다는 얘기야. 그게 하지 말란 얘기야. 그래서 조문도 넓히지 마시고 양을 뭐 한다 줄이는 거야. 이제 5월달 되면 슬슬 목이 이렇게 물이 저기 차올라 이렇게 여기까지 와. 왜 숨이 차 갑자기. 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러시면 뭐한다? 버려. 단순해지라니. 단순해지 않으면 뭐야? 머리가 복잡하고 못합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146조 가지고 설명드렸어요. 네, 취소는 요 정도 설명드리고요. 잠시 쉬었다가 불확정 무효 설명드릴게요.